오, 잘했어. 대박이요. 대박. 대박 났어. 이거 클릭한 거 자체가 대박이요. 정세이게 개대박 노트 오리엔테이션 강좌. 잘했어. 반말 괜찮지? 쌤이 존댓말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반말로 한번 갈라 그래. 우리 패밀리들을 믿고. 대박 노트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볼까? 어이, 그래픽이 장난 아니지 않아? 불꽃 터지고. 너네의 미래인 거지. 이게 대박. 자, 개대박 노트요. 개념 잡는 대박 노트. 줄이면은 개대박 노트인데 절대 이게 나쁜 뜻이 아니지. 초대박이 나겠다. 이런 뜻이요. 개대박 노트는 어떤 책인가? 어이, 얼굴 봐봐. 쌤 얼굴 봐봐. 지금 자신감 넘치고 있지? 안녕. 개대박 노트로 같이 공부할래? 공부하려고 왔잖아? 가자. 자, 일단은 약간 진지하게 한번 하고 가야 돼. 수능 영어 무엇이 필요한가? 다들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랑 문법 알아야지. 그지? 그리고 문장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 딱딱하네. 딱딱해. 자, 다시 가자. 간다. 오, 옷이 아까 추워가지고 하나 입고 왔어. 예. 황금색 옷. 아, 좋네. 일단은 개대박 노트 오면은 우리가 기초 문법을 후딱 배워.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 또 영어 포기했던 친구들 문법 모르잖아. 이걸 그냥 후딱. 길지 않게. 길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 없이 내가 기초 문법을 후딱 알려주지. 자, 이것만 가지고는 대박이 안 나지. 그건 거짓말이지. 요게 이제 뭐냐. 어, 옷도 가르니까 좋네. 빨간 옷. 문장 해석 연습도 같이 훈련을 하는 거지. 요게 이제 지금 보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이게 이제 18강이에요. 18강. 30강 중에서 18강. 한 절반 넘어가니까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18강 될 때는 이해가 된단 말이지. 또 옷 갈아입을 건데. 무슨 옷으로 갈아입을까? 아, 파란색. 좋아. 빨간색, 파란색. 대한민국. 자, 실력에 탄력이 붙으면 5년치 어법 문제를 다 풀어. 좀 약간 좀 엽기적인데 5년어치를 다 풀 거예요. 당연히 푸는 법도 알려줘야지. 지금 옆에 이 7번 봐봐. 이거 지금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이거 지금은 어렵게 생겼잖아. 나중에 봐봐. 이거 해석된다. 문제 풀린다.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지. 끝이 아니요. 초록색, 신호등. 어유, 표정 좋다, 이거 지금. 자, 마무리로. 수능 독해 유형별로 푸는 법도 알려줘. 이 보면은 왼쪽에 봐봐. 선생님은 회를 못 먹어. 요런 이제 재미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빈칸, 어휘, 뭐, 순서, 삽입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잖아. 그 푸는 법 완벽하게 알려줄 거야. 어떻게? 재밌게. 지금 재밌잖아, 그치? 솔직히 재밌지. 또 끝이 아니잖아. 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한번 봐봐. 손가락 꾹 찌르고 있지? 마지막 서비스. 수능 필수 영단어 600. 단어 집에 저기 단어책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이 준비를 했지. 600개. 요거 외우면은 이제 대박이 나. 책의 마지막에 쌤이 발음까지 달아서. 오른쪽 한번 봐봐. Attract. 어? Irrelevant. 다 적어 놨잖아. 한국말 발음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에 나왔던 표현들 쌤이 600개를 딱 정리를 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자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뭐 많이 본 것 같지만은 별 것도 없어. OT 이제 다 봤잖아. 대박 노트 준비를 해. 개대박 노트를 요 분홍색 예쁜 노트들. 남자들도 괜찮아. 남자는 핑크니까. 엄청 마음에 들어 이거 지금. 대박 노트를 준비를 하고 혼자 보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강의를 찾아와야지. 강의 오프닝도 핑크핑크하게. 대박 노트와 강의, 요 30강이다, 30강. 50분짜리 30강인데, 길잖아? 괜찮아. 내가 고통 없이 해줄 테니까는 1강으로 오면 돼. 요렇게 들으면은 올해 이제 수능은 대박이 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firework, 불꽃 축제, 대박 나는 거지. 정세에게 개념 잡는 노트. 내 얼굴 보고 싶잖아,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하게 사투리를 써대는지, 이 사람이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1강으로 오면 돼. 우리는 1강에서 만날 거야. 대박 한번 빌어줄게. 여러분들 수능 대박 기원하면서 우리는 1강에서 만나자. 안녕.